자, 이번에는 커브에서 서피스를 만들고 서피스에서 볼륨을 만들 건데요. 커브에서 바로 볼륨으로 만들어도 되기는 돼요. 자, 일단 우선 그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 건데 여기서 이거를 뭐 서피스라고 만들고요. 하나 더를 만들어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얘를 볼륨이라고 만듭시다. 그래서 일단 서피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앞으로 서피스를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 서피스 레이어에 담을 거고요. 서피스를 만드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거는 이 커브들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서피스에 들어가 보면 평면형 커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어떤 평면에 있는 커브들을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서피스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딱그 구멍이 가운데 뚫린 이 서피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피스를 볼륨으로 더블클릭해서 넘어간 다음에 이 서피스를 익스트루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서피스를 누르고 여기 보면 익스트루드 커브가 있고 서피스가 있는데 저는 익스트루드 서피스를 할 거예요. 이걸 고르면 이제 서피스가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옵션을 보자면 여기 보면 양쪽 방향 D라고 해서 이건 디렉션인데요. 이거는 위아래 또는 사선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D라고 치고 엔터를 누르면 방향의 기준점이 나오죠. 이게 원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점을 예를 들어서 아무 데나 끝에를 누르고요. 방향의 두 번째 점, 벡터를 잡기 위해서 이걸 사선으로 잡으면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사선으로 돼요. 네, 안할 거고요. 다시 한번 D 누르고, 지워졌습니다. 다시 익스트루드 서피스를 클릭을 하고 돌출치 킬 서피스 선택. 아이고, 아까 딜리트를 해버렸네. 컨트롤 G 할게요. 컨트롤 G 한번 더. 아이고, 더 뒤로 가야 돼. 다중 실행 취소를 누를 거예요. 그러면 딜리트 플래너 서피스까지. 네. 아니, 그냥 다시 할게요. 자, 얘 커브들을 선택을 다 하고, 우리는 서피스 레이어로 옮깁니다. 여기서 서피스 평면형 커브를 누르면 평면이 하나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익스트루드 서피스라고 치면 이제 위아래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양쪽을 누르면 B라고 돼 있죠. 이걸 B, 여기서 클릭해도 돼요. B를 누르면 Yes로 바뀌죠. 아니오에서 Yes로. 이건 이제 양쪽으로 커진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한쪽만 할게요. 한쪽으로만 올리고 솔리드한테 예스로 돼 있죠. 이 솔리드가 아니오로 돼 있으면 안이 텅텅 비어 있는 벽만 올라가는 서피스가 돼요. 근데 우리 3D 프린팅 할 때는 꼭그 솔리드로 하기를 바래요. 클로스트 서피스가 아니면 3D 프린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스라고 원래 객체 삭제가 예스로 돼 있죠. 무슨 소리냐면 아까 우리 선택했던 그 서피스는 지워진다라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사실 잘 쓰지 않고요. 높이를 예를 들어서 이제 높이가 돌출거리가 좀 참여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돌출거리가 20mm다. 그러면 이제 길이로 딱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이게 10mm다. 10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엔터를 치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서피스를 만들었고 이걸 바로 익스트루드 서피스에서 볼륨까지 만들었는데 요거는 그냥 다시 볼륨 레이어로 바꿀게요. 자, 볼륨. 그러면 흰색으로 바뀌었죠. 더블 클릭하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3D 프린트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번에 한 거는 그 가이드 오브젝트 라인에서 익스트루드 커브로 서피스를 만들고 서피스에서 다시 익스트루드 서피스를 해가지고 한 건데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뒤로 가서 자 다시 한번 보자면 어떤 커브가 있으면 커브를 선택해서 커브에서 서피스에서 평면형 커브로 서피스를 만들 수 있고요. 이 서피스를 익스트루드 서피스를 눌러서 이걸 3차원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할때 양쪽이냐 솔리드냐 이런 거는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여기 한 가지 방법이고 실제로는 바로 커브에서 바로 익스트루드 커브도 되기는 돼요. 익스트루드 커브를 누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양쪽 예, 아니요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예, 아니요도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떨 때에는 커브를 바로 돌출해서 쓰는 법도 있고요. 어떨 때는 서피스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면 돼요. 높이도 역시 20으로 해서 엔터 치면 네, 여기 딱 3D 프린터 할수 있는 오브젝트가 나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